아, 그래도 에드벌은 30개 있었잖아요. 쥐어짜면 다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천 안개 그냥 장난 아니네. 밖에 창문 보니까. 태훈아 간만에 컨텐츠 경매 가보자. 보고 싶은 것들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맞을까요? 마르티모도 짜면 엑기스는 나옵니다. 아이 110고개 고맙습니다. 그럼 좋아. 오늘부로 시간 빌 게이츠 있게 됐다 히히. 아 고맙습니다. 트릉이 어서 온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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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했어? 왜 했어?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더럽고 치사해도 다녀야 되는 게 회사 아니야? 일자리도 없는데. 퇴직금풍이야? 감사합니다. 아 어제 쉬어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 오늘은 좀 6시까지만 딱 해도 될 듯? 모르겠어요. 제가 오줌 싸고 오는 동안 그 게임을 할지 뭐 약발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이코스 오늘 한 대도 안 폈어요. 지금 며칠 내내 아이코스 안 폈습니다. 예. 아파. 아씨. 거북이 등 껍질 냄새 쩔어 있겠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성지합창단 네 MC 더 맥스 흩어지지 않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엄청 어려운 돌이니까. 할 이유 없어? 나가 이 새끼야. 아까부터 부정만 뿌리는 부정의 산물 같은 새끼. 바로 강퇴 갈겼습니다. 저런 새끼는 예, 채팅창에 둘 필요가 없어요. 예, 나가 이 새끼야. 예, 이수님 삑사리 난 곡이긴 한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었나봐요. 새벽에 방송하면 안 피곤하냐?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그 피곤한 그 노동의 가치를 좀 알아주시고 예, 팬가입이라도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정이 없네. 테리아가 뭐예요? 테리아가 스틱 담배? 아, 담배 얘기하지 마세요. 팬가입 고맙습니다. 코트야, 롯데월드 계담 보자. 중독 쩔어. 롯데월드 계담 그거 그냥 계담 좀 유치합니다. 중학생 여자 여중생 여고생들이나 좋아할 만한 그런 계담이죠. 내가 자주 가는 롯데월드에 이런 그 전설이 있었어? 헐? 재미때가리 뒤지게 없는 그런 예 유원지 계담 좀 작장 늘어놓으십시오. 아 물론 실화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바이킹이 어떤 여자가 타고 있었다고. 근데 진짜 사람이었다고. 거의 하품을 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귀신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밖에 비 많이 내려요? 인천은 비 안 오는 것 같은데. 안개만 자욱하네. 비 오면 좋죠. 땅에 있는 그 염화칼슘 미끄러운 그걸 다 씻어주니까. 세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자체가 좀 그런가 봐. 안개가 지린다고. 아, 오늘은 원래 안개는 지상에 끼는 거 아님?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아, 토콘의 노래나 좀 부르고 싶네요. 토콘 켜겠습니다. 노래가 좀 땡기네. 노래방 있나? 아, 하나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곡물 털음 죄송합니다. 해외여행은 안 가봤, 해외여행은 필리핀밖에 안 가봤고,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그 정도만 갔다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갔죠. 나중엔 가야죠. 일본도 가보고 싶고. 그렇게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못 가봤네? 홍콩은 잠깐 들린 거예요. 비행기 갈아타려고. 갔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홍콩에 제 두 발을, 예, 네. 홍콩 공항에 잠깐 머무른 적 있고요. 채팅이 뷰봇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제가 뷰봇을 왜 씁니까? 그 뷰봇도 다 돈이에요, 니마. 예. 순수 시청자입니다. 순수 시청자. 나한테 뷰봇 드립치는 건 진짜 너무 모른다.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라이야도 그렇게 막 현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술법을 여러 가지를 펼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야 좀 한 가지 기술 집중돼서 예 두꺼비 술법이 되게 많죠. 새로 서준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너무 오타쿠 같으세요. 네. 네, 애니메이션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의 그 말투나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예, 그 기괴하기까지 네. 하거든요. 그러다 아이. 보니까 좀 약간 그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이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게 아닌가. 아, 예.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겸손한 솔직히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애니라는 이 컨텐츠가 말이죠, 애니를 보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하는 것보다 만드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맛을, 이 정말 이 달달한 이 맛, 이설을 너무 잘 내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당연히 이거를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 같은데요. 그 컨텐츠 제작자가 어떻게 오타쿠겠습니까? 오타쿠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열렬하게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만드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이제 뭐 그런 그 서브컬처 장르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그렇게 이제 만들겠지만 이제 그걸 이제 빠는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예,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자극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층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죠. 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간에 자극적인 맛을 주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여기다 보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그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너네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잘못이고 너네가 걔 오타쿠 땀 육수충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자연스러운 현상을 본다는 거죠. 그거에 빠지게 만들었고. 예, 그걸 말을 하는 거죠. 중간에 잠깐 좀 끊겼는데. 네네네. 예, 본인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예. 예, 예. 소비하는 그 사람들이 예, 좀 뭔가 좀 그런 다른 형태로 예, 제작의 의도랑은 상관없는 형태로 이제 소비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작의 의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히토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헨타이도 있고 뭐 야인이도 네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도 지금 서든어택 2의 그 마야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제 서든어택이 아 너무 좋은데. 예, 서브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3D 모델링을 해서 뭐 다르게 좀 창출을 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의 의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봐봐요. 서든어택 2라는 걸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애니는 아니지만 뭐 무슨 문화 컨텐츠라고 게임이니까 서든어택 2의 마야라는 캐릭터는 누가 봐도 제2차 창작을 히토미나 어떤 야한 요소로 만들 수밖에 없게끔 허리 노출, 가슴 노출, 꽁디 노출, 다리 노출 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제작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애초에 2차 창작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거. 근데 그거는 당연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님의 네. 그 사상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전두엽 같은 게 좀 망가지셔가지고 예 그런 그 도파민의 도파민 중독자 마냥 예 더 야한 걸 찾고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본인이 스스로가 망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보통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런 애니메이션 즐길 때는 님처럼 이렇게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좀 고관의 힘을 빡 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예, 발기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근데 저 말이 또 저는 더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서든어택을 예로 들었지만 그거 말고도 뭐 예로 나루토로 들어볼까요? 츠나데라든지 히나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대놓고 섹스 어필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고관이 움찔움찔하고 기발이 딱 돼가지고 이제 딱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그걸 보고도 저는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얘들 원피스요. 행콕 나미의 그 빵실빵실한 그 승가를 보면서 전혀 고관의 미간 미동도 없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심형이에요. 그거는 그냥 고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니 저 방장님이 절제력을 이런 거죠. 애초에 저는 그게 그 작가가 만들어낸 그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림을 굉장히 좀 그 노골적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뭐 반응이 올 수 있겠으나 뭐 19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많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 덕력을 이렇게 덕후들의 덕력을 이렇게 좀 채워주는 뭐 대리만족 시켜주는 것이죠. 니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니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웹툰 같은 것도 오타쿠라치나요? 웹툰. 그러니까 오타쿠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원나블은 오타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피스, 예 나루토, 예. 그리고 저 블리치. 예. 친하대 좋아하면 오타쿠인가요? 방금 나루토. 친하대가 뭐예요? 친하대? 아 이걸 모르는데 애니메이션 얘기를 제가 이분하고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5대 혹하게. 아 이건 아닌데. 친하대 5대 할머니. 그 할매죠 됐거든요. 나루토라는 캐릭터에 나오는 아주 섹시한 제가 그 여자 닌자가 있어요. 제가 나루토를 안 본 이유는 5대 혹하게인데. 로스 로이스. 제가 나루토 안 본 이유는 이제 뭐 제가 그 제 기준에 봤을 때 머리 노란 새끼들이 막 나와 막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닐 때 그 폼도 그렇고 뭔가 닌자라는 걸 주제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세계관이 있겠습니다만 나루토 좋아하시는 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게 좀 뭔가 그 가분수 캐릭터 있잖아요. 예, 아, 저 옴니 대가리 크고 어깨 좁고 이렇게 애니를 안 좋아하는 분이야 여러분들. 아니, 별로 좀 안 애니를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애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기분 나쁘네요. 무신님도 지금 옴니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좀 김우치가 와루이 됐어요. 애니가 없다. 김우치가 와루이가 좀 되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은 어느 정도 확실히 꽃바람. 아 이제 무신님이 지금 이미 그 공부를 알지도 못하고 뭘 자꾸 여기 막 와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냥. 아니, 무슨 아니 나가세요 그냥. 아니 성공님은 언니. 그냥 애니메이션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불호가 있어서 아니 우리가 사실 저는 대화를 사실, 하기가 어렵긴 아니, 해. 님들이 보시는 네. 뭐 그런 애니메이션 자세하게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애니메이션 그 작품성 자체로 굉장히 서브컬처에 큰 공헌을 했던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뭐 그렇게 하지 같은... 마시고요. 아, 씨발 네. 정말 욕을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폭주하시네요. 뭐 전문 용어 쓰시면 아니, 뭐, 뭐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알아듣게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 애니메이션 본인의 인생이 복잡하신 거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세로노즈님이 갑자기 왜 어렵게 하시면 본인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세요? 말 어렵게 하면? 심하다. 아... 일단 새로 그렇게 책을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오타쿠 역시 그러니까 우리 예, 살집으로 우리 세우수님처럼 이제 좋아하는 여자 애니 캐릭터 있으면 그거 피규어 사가지고 똥구멍에다 집어넣는 그런 분들. 아 뭐 하시나요? 아 이거 욕이잖아요. 성공님 몇 선을 많이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좀. 아 성공님 아니 좀 이건 아닙니다. 아, 팩트 아닌가요? 아니 물론 그런 행위를 아니에요. 하는 거를 누가 보면 베개에다가 사정하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뭐 여기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기 아가리로 그렇게 막 하시는 거는 근데 그렇게. 왜 새로소주님의 그 저기 저 피규어에는 밤꽃 냄새가 가득한가요? 아 저는 실제로 아 봐보셨나 보네. 아 저는 실제로 저기 있습니다. 리얼 돌이 있습니다. 얼마 아 좋은데요? 얼마인가요? 네.
얼마 구입 정론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480만 원 주고 샀어. 오, 비싸네. 네. 그게 480만 원짜리 여자친구가 있어요? 베트남 네. 매매 온 거다. 혹시 첫 여자친구신가요? 네? 첫 여자친구인가요? 이름이 뭐야? 여자친구 만나다가 이름 우리가 지어 주죠. 예. 천안에 천안에 나 여기 못 있겠다. 아, 리얼리티, 아, 그래. 퀄리티 좋으면은 700만 원이 넘어? 아, 진짜? 천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네, 26입니다. 26이요? 네네. 어디 사세요? 인천 살고 있습니다. 뭔 일 하세요? 무슨 일이요? 네. 뭐, 취조하십니까? 여보세요? 개새끼가 괜히, 취조하고 지랄이야. 누구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 왜 안 들어오지? 어? 어쩔 수 없어. 지금 이제 잠깐 추종자들 올 거거든. 여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방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왜 이렇게 몰려오는 거지? 방을 아, 근데 계속, 약간 무섭다. 방을 계속 여시는 거야? 마이크 좀 다 차단 박아놔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좀 받아주세요, 방장님. 뭘요? 방 좀 받아달라고요. 아, 받아달라고요. 이런 소리 지르는. 너무 근데 좀 12조로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네요, 경훈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차분하게. 아, 네, 네, 네. 네, 그럼 말씀하시 좋잖아요. 네, 제가 실어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네, 네. 아, 경훈이 답지 않게 사과를. 방 처막으시라고요. 아, 거 씨발. 아, 씨발년이. 뭐합니까? 아니, 저한테는. 아, 근데 약간 방장이 좀. 난리가 아니라 방장님께서 지금 방을 관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방장님이 약간 좀 맞아야지 약간 말을 듣더라고요. 그런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시대를 역행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네, 네. 밖에서는 못할 말, 내상에서 하지 맙시다. 방이 너무 조용한데. 지금 이제 네임드 분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님들은 욕을 안 하시면 대화를 못 하십니까? 네. 네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방장님 몇 살이세요? 17이요. 아 17살. 네. 고등학교 1학년이신데 방학이 네. 방학인가요? 그쵸 이제. 아 이제 방학을 했다. 그쵸. 방학 기간 동안 이제 뭐 목표 같은 거 없어요? 친구들은 그쵸? 스펙 올리느라 이제 바쁘고 이제 벌써부터 고1 때부터 열심히 또 수능 그 데뷔를 하고 그러는데 전 이제 놀아야죠. 목표 없나요? 목표? 노는 게 목표라니까요. 노는 게 목표예요? 다이어트 안 하세요? 아 귀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네. 아니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17살이 치열하게 살아갈 나이는 아니니까 노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노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렇게 음지 중에 씹음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여자가 일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작정 것에 이렇게 맞들리면은 전두엽이 망가집니다. 네. 망가세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귀에도 살이 쪘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생각이 없대요. 병신년. 아니 좀 욕을 부르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몇 년생입니까? 17이면은? 방장님. 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씨발 진짜 방 파놓고 존나 방 유기하네. 뭐 하는 거야? 몇 살이냐고 물어봤잖아요. 17이요. 아까 몇 년생이냐고요? 07이요, 07. 07년생? 네. 무슨 띠죠, 그러면은? 돼지띠죠. 돼지띠, 알겠습니다. 아, 얘 술 마셨다. 방장님. 네네.
술 드셨나요? 아니요, 저 말고요. 아는 후배가 술 마셨네요. 아, 아 카톡으로 대화 중인데 네. 술 마셨다고 본인한테 이렇게 네. 얘기해요? 네. 혹시 일진이신가요? 아니요, 뭔 소리세요? 그럼 후배면 이제 뭐 고 중3짜리 후배인가요? 네. 야, 빌어 처먹을 새끼 내고. 근데 나이도 어린 미친년들이 뭐 힘든 게 있다고 술을 처먹으세요? 그건 아니죠. 힘듦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수학여행 때 뭐 맥주 한 캔 정도 가지고 뿌려갖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 숨겨가지고 그런 것들 예? 있는 프링글스 통에다가 이제 예 그런 거 좀 예. 먹는 게 이제 하나의 낙이고 하나의 낭만이고 수학여행의 어떤 그런 낭만 같은 건데 그런 건 그 정도의 그 일탈마저도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날치님은 어떤 날치님 맞나요? 사회복무요원님이죠? 네네. 이런 병신 같은 새끼. 미친 새끼. 그러니까 술 한 잔씩 할 수 있죠. 그쵸. 방장님 뭐 저 노담인가요? 그쵸 당연히. 방장님 그 뭐죠? LBS 피우 LBS 태우신데요. 저 주세요. 뭔 소리세요? 네. 그래요. 학생 때가 뭐가 힘듭니까? 그쵸. 네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죠. 다 힘듦이 있죠. 학생 때가 힘들지 않다. 돌이켜 보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각자의 삶에서 다 힘든 시기가 있는 거고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게 별로 힘든 게 아니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뭐 사회복무요원님은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학창 시절 때가 제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더 글로리 보시고 제일 힘드셨다고. 예. 제 학창 시절은 찬란했던 저의 과거죠. 화려했던 과거. 어떤 의미로 찬란하다는 거죠? 수학여행 같은 데서 이제 장기자랑 시간에 일진들이 떠밀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예 이승기 삭제 부르다가 그냥 예 무대에서 내려갔을 때 예 카프킥 존나 쳐맞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놓고 뭔가 제가 본인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천국님의 예. 천국님의 스토리 아닌가요 그건? 아 제 학창 시절은 님이랑 좀 달랐습니다. 예. 성국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지고 출신이라고 굉장히 좀 어려운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집도 어려웠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경제활동을 했었죠. 네. 어떤 경제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제 제주도로 네. 수학여행 가는데 이제 목포항에서 출발하거든요. 이제 가는데 네. 이제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안에서 배 선상에서 도박을 네. 했죠. 네. 환칙이라고 500원으로 48,000원을 딴 그 쾌거를 이룬 제가 예 전설입니다. 예. 아 판치기의 전설이셨네요. 그렇죠. 예. 저번 카지노 보고 뻥치해가지고 개소리 하는 것 같은데. 성지고에 제가 이제 악이었거든요. 예. 네. 갬블러시구나. 그렇죠. 예, 저번 아니, 천국에서 언니 이제 성지고 전설 치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전설 전설 아니에요. 그냥 짤로 돌아다니는 거지. 병신이에요. 아 사내복무원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공격하세요. 그러니까요. 바다에 사는 멍게보다도 못한 삶을 사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회복무요원님은 지금 변변치 않게 학교도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님 네네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오긴 했어요. 어디 나왔는데요? 안 돼요.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새끼 지랄하고 자빠져. 아니 방장님 이 시간에 뭘 그렇게 주워 쳐드세요? 방장님 피지컬 유지하지 마시고 방 관리 좀 해주세요. 내가 봤을 때 방금 숟가락으로 약간 그 식기 긁는 소리가 살짝 났었는데 양푼 여자. 네. 내가 봤을 때 오뚜기 큰 밥 두 개 그냥 야무지게 넣고 냉장고에서 그냥 아무거나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비벼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접시 소리 들리거든요. 네. 괜히 또 우아하게 또 냉장고에서 비오트 같은 거 꺼내갖고 어디다 처먹는다 그렇게 개소리하지 마시고 쇠 네. 숟가락 아니...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리얼 먹어요. 시리얼. 저번 어제도 가나 초콜릿 두 개 쳐드셨거든요. 시리얼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시리얼을 먹는다. 근데 죄송한데 시리얼을 드실 때 보통 이제 시리얼 먹을 때 아삭 바삭바삭 소리가 나야 되는데 본인은 아예 불려가지고. 왜 우유 안 넣어? 불려가지고 왜 그거? 교도소에서 그 형님들이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려가지고 벌크업 중이세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네. 네 그렇군요. 방금 배고프세요? 네. 피지컬 100에 좀 나가세요 그러면. 예? 피지컬 100 예, 예 가서 추성훈이랑 맞짱 한번 뜨시고 덤프 타이어 정도는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저렇게 목소리 얇은 분들이 피지컬 꽤나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뱃살 세 개씩 접히시고. 예. 아, 긁어 처먹는 게 100% 시리얼 아닌데 저거? ASMR 질이네요. 근데 천국에서 온 님은 이제 이번에 피지컬 100 안 나가셨나요? 아, 죄송한데 제가 나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뭐가 됩니까?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저기 뭐야 그 쇠질로 먹고 사시는 분들 제가 밥자리 다 뺏을까 봐 저는 안 나갔습니다. 아, 약간 천국에서 온 님은 이제 예. 생활 근육이 발달되셨나요? 실전 압축 근육이죠. 아, 실압근. 예예 예. 아, 나쁘지 않네요. 예. 보면서 진짜 피가 끓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철봉 매달려가지고 버티는 거 있던데. 맞아요. 나가시면은 0.1초도 못 버티시고 이렇게 떨어지시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팔이 떨어지죠. 팔이 네. 뜯어져가지고 겨드랑이야 팔이 이렇게 분리되는 대참사를 맞이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배에다가 이제 100kg 풍선 타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짐벌 타고 다니죠. 네. 네. 이제 그 계곡에 계곡 놀러 간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방장님 계속 그렇게 드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이제 초콜릿 하나 먹고 끝내려고요. 아니 대화를 좀 하자고요. 그만 드시고. 초콜릿까지 먹는다. 아니 그 방을 파셔놓고 이렇게 방관하세요. 싸대기 때리고 싶게.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지 왜 초콜릿을 키셔갖고. 먹고 있다. 이분도 배에 풍선 타셨네. 초콜릿 뭐 드세요 그러면? 가나. 자유 시간이요. 자유 시간. 자유 시간이요?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 자유 시간. 죄송한데 그 자유 시간 그 대용량 80짜리 쓰는 거 아니죠? 닦아놓고. ABC 초콜릿도 이제 그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도미노 마냥 맞아가는 것 마냥 중국인들 맞아가는 것 마냥. 22봉지 더 있는 거 아니죠? 해놓고 그거 하나 하나씩 드시는 거 아니죠? 웃을 때는 새 소리 냈는데. 네, 굉장 와, 웃을 때 저런 벌새 소리가 나지? 방장님 황장님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탄에 들리신 것 같은데. 기담 엄마 웃음 소리인데 저거. 예. 이제 앞에 남자였으면은 진짜. 네, 진짜 묶어놓고 패드리고 싶네요. 아, 뭐 그건 너무 심하고 미성년자한테 심하니까. 예. 패는 거는 요즘 시한. 좀... 예, 저는 이제 빅푸틴 날리고 싶네요. 아, 네. 아, 웃는 거 좀 과한데. 방에서요, 방장님아. 어디서 마녀가 흑마법을 하시는? 조류인가? 조류가 지우시네. 근데 천국에서 엄님은 네. 이제 결혼 준비는 잘 돼가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잘 돼가고 있는데 토크의 네. 사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회복무 위원님. 네. 정신병원 탈출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뒤지실래요? 뭘 숟가락, 뒤져요? 밥 먹다가 숟가락 이렇게 뽀리셨다는데. 사회복무요원님이 어떤 새끼냐면요. 네네. 제가 토크온 할 때마다 저 따라다니는 병신 같은 추종자 새끼인데 예, 예. 말빨도 안 되고 목소리도 존나 음흉하잖아요. 음침하고. 그쵸. 예. 저는 아프니까 뒤지게 보면서 이렇게 키보드 이렇게 키보드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님 쫓아다니는 거군요. 하루의 낙이에요. 저 사람이 저랑 대화 좀 섞어보는 게. 아. 네. 약간 이렇게 훈장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시나요? 사회복무원이 언제쯤 안 따라다니실 거예요? 대답 없죠? 개이새끼. 다음 방에서 안 보길 바랍니다. 사회복무원님. 방장님. 와, 씨. 아이고, 씨. 이거 국물 콧구멍으로 나왔네. 콩알탄 100개 던졌네요. 네, 깜짝 놀랐네. 네, 미역이 콧구멍에서 나왔네. 사회복무요. 천국에서 엄님 아직 안 나갔는데 사회복무요님 미리 나가셔가지고 대기 타시는 건가요? 네, 먼저 나가셨네. 이제 마무리할 걸 생각하셨나 보네. 네네. 아니 방장님 근데 그 국물까지 그렇게 개걸스럽게 감자탕 터쳐드시듯이 그릇을 빨면 어떡합니까? 물이에요 물. 어느 정도 얼큰한 거 잘못 드셨나 보네. 아 코로나. 네. 아 개 더럽네요. 코 토닥지까지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존나 더럽네. 그 코로 저렇게 살이 들려갖고 코로 나오면 네. 저거 애기 토냄새 나는데. 아 그냥 개 지저분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더러워. 지저분하게 그지없네요 정말. 정장님. 네. 자기 관리 좀 하세요. 네. 아니 무섭네.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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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님 안녕하세요. 네, 한번 붙으실래요? 네네, 이거 그 링크 들어오셔서 게스트로 입장하시면 돼요. 네, 렌즈 룰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룰인데. 네, 렌즈 룰 아시면 렌즈 룰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내기 없이 안 하는데 아무 내기 없이 하나요? 내기 저도 하는데요, 원래. 그 뭐 금액 뭐, 제시해 주시면은 예, 네네 하루 강아지 같으니까 제가 좀 보고 네네 보고 제가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방패로 오셨나요? 잠시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쓰는 또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 프로그램이요? 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기죠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이 이렇게 그 저 웨일 있죠 네이버 웨일. 예. 아 네네. 아, 그 프로그램 쓰시면 어차피 여기 닉네임 색깔로 다 떠가지고요. 아 저는 그런 거 안 씁니다. 뭐 그 저 컴퓨터가 해주는 그런 거요. 네네네. 예, 안 합니다 그런 거. 예. 아 네. 야 그럼 다행이고요. 예예.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들어오셨나요? 예 지금 112분 밤 예, 들어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예. 제가 하이라고 채팅쳤는데 새로운 사용자로서 아직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데. 잠시만요. 이거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아 지금 본인이 흑돌이에요? 아 아니요 지금 이거 이분이 중간에 하시다가 화나셔서 나가셔가지고요 저한테 좀 지셔서 나가셨는데 네네 일단 이거 빨리 끝낼게요. 본인이 백이에요? 아 제가 흑이에요 지금. 지금은 뭐 거지같이 못 드네요. 아 상대방이 지금 나가가지고요 네 뭐 토크온에서는 제가 진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요. 그게 아마 저였었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컴퓨터랑 뜨고 있나요? 아 네 지금 그냥 막 뜨고 있어요. 지금 빨리 끝내려고요. 지금 청구공님 들어오셔서. 아, 네. 좀 지루한데요? 빨리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네. 빨리 끝낼게요. 그지같이 못 뜨네. 네. 에휴. 거기다 두면 안 되죠. 어머 잘하시나요? 오목계 거의 뭐 이창호 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니 제가 토크온방을 파는데 잘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일단 빨리 정할게요. 그렇죠. 네네. 일단 빨리 지고서 지금 본인이랑 하는 게 맞으니까. 예예예. 네네. 아 저 진짜 잘하시는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기대를 하고 잔뜩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 지금 돋는 걸로는 저 절대 못 이깁니다. 아 그래요? 네. 판단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네. 아예 지금은 그 상대방 분이 막 나가셔서 막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빨리 좀 끝냅시다. 아 이거 지금 안 됩니까? 예. 네. 아 이게 저도 뭐 카카오 오목룰로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상대방이 나가셔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서요. 컴퓨터가 져주면 편한데 그게 잘 안 돼서요. 님 졌네요. 위에 지금 4개 생겼잖아요. 아 네. 저는 그냥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에이 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 네네네네. 땀 뻘뻘 흘리면서 컴퓨터와의 지금... 싸움을 이겨갔지만 개발리셨잖아요. 아 재밌으시네. 저거 6목까지 가능한데 왜 저러고 있지 컴퓨터가? 제가 6목 더도 어차피 이게 자동으로 끝나진 않아서요. 네. 저 이기시면은 원래 그 10,000원 계좌이체로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뭐 돈보다는 네. 네 저는 손가락이 갖고 싶은데요 그쪽에. 아 그래요? 네. 아 제방 오셨었나요 원래? 못 뜨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술을 드는 걸 보면은 저는 손잡기로 그쪽에 손가락을 좀 가져가고 네네. 싶네요. 아 네네네. 예, 예. 아이 컴퓨터가 너무 멍청하네. 아니 저도 지금 빨리 좀 끝내고 싶은데 거의 그 컴퓨터라서 컴퓨터 수준인데. 예. 아 네네. 아 아쉽네. 일단 뭐 진짜 아, 이런 것도 못 이기면 어떡합니까? 아 진짜 지금 상대방 분이 하다가 나가셔서 지금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고 있는 뭐 왼쪽 손가락 좀 걸어주세요. 왼쪽 손가락
저기 검지손가락부터 좀 가져가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제가 진짜 토크온 방 파면서 3개월 팠는데요, 지금. 네네, 그 딱 한 번밖에 안 졌거든요. 까불 좀 하세요. 네. 어, 지금 그 저기 올라오실래요? 샵 저, 1번 눌러보실래요? 샵 1번? 1번. 네, 저 들어왔습니다. 제가 네, 들어보셨어요? 어, GBB1407 네. 네네네네네. 네.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흑수 드시면 되세요. 잠시만, 전 잠깐 그 환경이 좀 중요하거든요. 세팅을 또 해놓기 때문에. 아, 네네네. 또 이렇게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네네네. 네, 정확하게 좀 오목 전용 마우스 좀 꺼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네네. 네. 그러셔도 돼요. 클릭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갈게요. 네네. 하셔도 돼요. 네.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프로그램 쓰면은 닉네임이 회색깔로 변하거든요. 네, 까불지 마세요. 아. 갈게요. 네네네. 귀여운 수네. 제가 네네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들이랑 있을 때 쓰던 그 아기 수. 네네네. 아기 수예요, 그 아기 수. 네네. 그래 막으시겠다. 아하. 지금 굉장히 큰 패착인데요. 네네. 첫 수를 두면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 예. 면상에 여드름 많이 나셨네. 아, 아이, 여드름 많이 나진 않았는데. 네. 진짜 저 이기시면은 만원 드리거든요. 아, 전 그쪽 손가락 가져갈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어, 네. 손가락, 손가락, 네. 네. 승기를 그렇게 잡아서 안 되지요. 아주 누구 아주 그 하수로 보나. 어이구, 뭐, 거기를 두시면. 네, 아, 우목. 어, 잘 못 두시나봐요, 원래. 야, 야, 야! 야! 아, 죄송해요. 아, 네. 제가 지금. 아, 네. 예. 아, 제가 지금 바닥에. 예. 잘못 밟아가지고. 어. 아, 네네네. 아, 손가락 미끄러졌네.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요? 아, 뭐, 더 하실 건가요? 아, 한 번만 더 하시죠. 링크를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예. 네네네네.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들어오셨다. 예. 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오셨죠?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예. 일단 끝낼게요. 네. 네 끝내고 바로 시작 누르시면 돼요. 예, 시작. 네. 네, 제가 쓰고 저는 그 33이랑 44랑 아, 안 줄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네, 네. 아, 재밌으시네. 귀여워라. 오. 끝난 것 같네요. 왜죠? 어, 일단 더 보세요.
끝내드릴 생각이 없는데. 아, 네네네. 예. 제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확률까지 제가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아. 아,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자식아! 야, 자식아! 시발, 무효야! 아. 아, 존나 잘한다. 아, 뭐야. 나 진짜 오목 선수인데, 나? 아, 씨. 야이, 혼재 대가리 뚱땡이 세계령아야. 쪽팔릴까, 그냥 나와, 시오비웃. 아, 씨. 국민님 또 원핸드 같은데 이거? 아니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뭐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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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트 자스트. 자스트. 마지막 거 존나 보고 싶은데. 환타기 멘트.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방? 아 헐담 하고 있습니다. 환타요? 아 열 존나 받는다 진짜로. 헐담이야 헐담. 헐담. 아 이거 뭐 그 금액 애매한 것 봐. 아 씨발 저 안 해 안 해 안 해. 아이고 헐담을 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살고 있고요. 인천에. 인천 어디 살아요? 청라 살고 있습니다. 어, 청라? 국제 도시? 네네. 인천 하면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 송도가 있고 그다음에 청라가 있죠. 네. 청라 근데 집값 많이 떨어졌던데. 어디나 전국은 다 이제 뭐 수도권 쪽은 다 그렇습니다. 네. 저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가요. 아, 그래요? 주안으로. 아, 아쉽게 됐네요. 왜요? 좋은 동네가 아니라서요. 주안이 진짜 깡패 많아요. 막이라 불리는 이유가 주안 때문이라고 해도. 안녕하세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단전에 이제 단전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저게 님 미래예요. 진짜요? 예. 어디 살다가 주안 가시는데요? 서울이요. 어, 서울 어디 사시다가? 양천구. 양천 사시다. 그럼 양천 사시지 그냥.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 저도 살아봤어요. 까치산역이랑 뭐 곰달래길에 살았었습니다. 아니 저 저기 김포항. 네 어딘지 알아요. 방아 김포. 쪽에. 네. 비행기가 너무 시끄러. 아 그래가지고 이사하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있고 뭐. 어. 근데 비행기 시끄러운 다른, 게 좋으세요? 지역... 아니면은 술병 날라다니면서 술병 깨지는 소리가 좋으세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좋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비행기 소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예, 밤엔 잘 안 뜨잖아요 비행기가. 어쨌건 이왕 뭐 이사 하신다니까 오늘 좀 가시는 곳이 약간 좀 그런 곳이겠네요. 어, 좀 고양이 원룸, 소리. 원룸 많고 약간 좀 빌라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즐비해 있는 그런 곳에 가시겠네요. 그쵸. 좋댔네요 님은 이제. 예, 조심하셔야겠다 진짜. 원룸으로 봤는데. 네, 죄송한데 그럼 피지컬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요? 근데 왜 좋댔어요 그 전에? 어, 1인 가구가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어딜 가나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 법이고 워낙에 불특정 다수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이제 동네 수준이 한참 못 미치다 보면은 동네에서 이제 쓰레기 냄새, 별별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부딪힐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예. 그 피지컬은 왜? 아니 뭐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곳에 오시니 여쭤봐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후드에 살려면 총 한 자루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말이죠. 방장님 그러면은 저 키가 몇이세요? 171이요. 오, 피지컬 오. 좋으시네. 몸무게는요? 55요. 오, 사이즈 좋으시네. 그래요. 혹시 스포츠 머리 하셨나요? 네? 아, 아닙니다. 네. 스포츠 머리는 안 했는데. 아니, 혹시 뭐 돌격컷 같은 거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살면서 피해야 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이 헤어스타일 만나면 피하라고 하는 거. 아니요, 안 했어요. 예.
아니구나. 긴머리, 긴머리. 옛날 저 출반드림 팀의 약간 그 박남현님 같은 경우 예, 머리 짧아르고 돌격허 박남현이래.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위압감이 있으니까 헤어스타일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저 뭐 일자리는 정하셨나요? 네,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는데. 아, 정하진 않으셨고 그냥 일단 이사부터 하자. 일단 보고는 있어요. 알바 같은 거. 네, 인천이 하도 뭐 마개인천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낭만 있는 도시예요.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부천 같은 데가 방검복 입고 다니거든요. 네? 아니 아닙니다. 방검복? 아니 아니. 김모준님. 네. 인천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아 거의 다 가봐가지고. 아 뭐 월미도도 가보셨겠고 뭐 차이나타운도 가보셨겠고. 청라나 송도 이런 데는 안 가봤어요. 아 청라 송도 안 가보셨어요? 네. 아 거기가 되게 근데 별거 없어요 사실 신도시라서. 예, 좀 이제 이제 청라 좀 있으면 이제 뭐 스타필드도 들어서긴 하는데 한참 있다 이야기고. 뭐 송도 아,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 생겨요? 네네네. 언제요? 아마 완공이 2024년, 2025년인가? 예, 네, 굉장히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걸 내년이야, 내후년에 생기는 거네. 꽤나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이 땅값도 싸고, 예, 네, 하니까 넘어오시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네. 뭐, 안 가보신 데 있으세요? 청라 송도 끝. 아, 뭐 내가 그럼 말씀드린 곳은 다 가보셨어요? 네, 뭐 구월동, 월미도, 뭐 한방마을, 뭐 연수구, 뭐 청학동. 아, 다 가보셨네. 그 인천에 관심이 좀 많으시네. 아, 인천에 친구들이 살아서요. 아, 인천에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혹시 뭐 남자 친구들도 있나요? 남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나머지 다 여자고. 네. 그 친구들은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 혹시 형광바지 입고 다니나요? 예전에 입고 다녔어요. 아, 아 그 부편 교복이거든요, 그게. 그렇구나. 지금은 안 입고 다니지. 고등학생인데. 그 혹시 뭐 인천 돌아다니다가 시비 털릴 일이 있으면은 제 이름 파세요, 그냥. 네? 천국에서 아웃풋. 네네네. 그 제 수행 대리기사로 원래 활동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성명준이라고. 어. 친해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제 수행 그 대리기사고 원래 이제 그 흑막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 제가 있죠. 예. 성명준이요? 기사였네. 보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 칩이 털 일이 생긴다. 그럼 이제 윤태훈 네. 혹시 아냐고 바로 공손해질 거예요. 예. 성명준 그 사람 아닌가? 그 인천 무슨 고등학교 인천 대장 아니야? 인천 대장 공공고 공공고. 예, 야. 인천 대장인데. 예.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는 그거 있는데 그 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꼴통 고등학교 있었는데. 아, 그 성지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아닌가요? 우리 동네에 성지고 있어. 예, 예 제가 성지고 출신입니다. 무서우신 분이네. 이름이 뭐예요? 윤태훈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윤태웅이요? 태훈이요. 윤태훈? 예예예. 예, 예. 뭐 들어본 것 같아. 예. 뭐 들어본 것 같아. 아는 척하지 마. 아니 진짜 그 아니 유명하신 분인데?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윤태훈. 그냥 구글에다 쳐도 제 이름 나와요. 어디에 쳐야 돼? 구글에다가 고독한 싸움개라고 치면 나옵니다. 고독한 싸움개. 예. 싸움 개? 예. 그 고독한 훈련사 강영욱 나오는데 맞나요? 아, 아닙니다. 뭐야? 아니면 윤태훈 뛰고 목욕탕 썰 쳐서 치셔도 나와. 아, 이거네요. 아. 예. 아, 이게 아, 그러네. 아,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계속 목격 썰이 있네. 예. 구글에 무조건 구글에 쳐야 돼? 지워달라고 디지털 장의사에다가 내가 수천만 원 때려박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전설 때문에. 와. 아니, 근데 이 당시에는 눈매가 약간 매서웠네요. 무조건 구글에 쳐야 돼요? 근데 좀
그 예의가 많이 없으시다 방장님. 네? 예? 그럼 구글에 네. 안 치고 뭐 씨바 어따 쳐요? 씨바 어따 쳐요? 아 네이버에다 쳤죠. 아 네이버 안 나오죠. 네이버에다 왜 쳐요? 죄송해요. 아이 씨바. 아 진짜 답답하시네. 네. 아 진짜 유명하신 분이구나. 네. 육분색이라고. 와 고독한 싸움계. 보시면 이제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TV 털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성명준님 영상을 봤는데 아주 강하신 분이던데. 아 뭔가 든든하다. 아. 명준 씨요? 예. 어 그래 존칭을 해주시네요. 저는 오. 원래 그 상호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까불면. 죽는 거죠. 네. 강호의 돌이군요. 그럼요. 근데 이분 사건 사고도 많았던 거 같은데. 방장님. 네?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제가 누군지? 네. 예. 힙이 털린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 네. 감사해요. 든든하시겠네요. 근데 아무 데서나 제 이름 팔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까먹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방장님 어디 가서 무전취식 같은 거 하시고 제 이름 파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제가 또 그 지역사회 그 저희 그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네, 인천 홍보대사라서 안 하실 거예요? 인천 어디요? 인천 홍보대사라고 제가. 아 홍보대사라고요? 예. 무섭다. 언니님. 네? 나오실래요? 24시 국밥집 갈래요? 아우 재미없어 비영신. 아니 뭐 지금 그러니까 왜 나옵니까? 왜요? 아, 그 아니, 팔뚝에 좀... 라인만 문신 딴 문신 라인만 따놓은 개병신 같은 목소리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 안 넣고 그러니까 라인만 그냥 따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는 크림이... 그냥 컴퓨터 앞에 축 늘어진 불알 부여잡고 있는 그런 한 예, 도태남이 생각나는데 예. 불알을 어떻게 부여잡아요? 아, 아 말이 그렇다고요. 아, 목소리 깔지 마세요. 예? 톤으로 조지려드려요. 저분이 누군 줄 알고 누군데요? 누군데요? 저분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방장님 알아요? 저분? 그래 뭐 무섭다고 하길래 뭔데요? 문대예요? 뭐하는 사람인데? 족밥 새끼겠지 뭐 보다 보다 제갈건이랑 원투펀치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제갈건? 아 갈건군이요? 갈건군 진짜 오랜만에 듣네 그 친구 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 어 완전 이제 갈건 제갈건님이랑도 이제 호영호재 하시나 보네 호영호재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뭐 명준 씨나 갈건 군이나 와.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예, 저 사람 다 족밥이시대요. 예. 저는 용산구 1장 구자민이랑 싸웠어요. 구자림은 역행 아닌가요? 구자민이요, 구자민. 진자림인가? 구자민이요. 이름이 약간 파키스탄 냄새 나는데 약간 좀 그 다문화 가정이세요? 예. 아 그러시죠. 혼혈이요, 혼혈. 혼혈이시구나. 혼혈 무에타이 정통 후예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다 저한테 맞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예. 보기만 했죠. 그 인천에 사건 터졌던데 최근에. 뭔 사건이요? 그 인천 모텔 사건인가? 아 그 아. 10대 청소년들이 40대 예. 폭탄 그거 말한 거죠? 예. 어 맞아. 광장님 10대예요? 죄송한데. 10대냐고요? 예. 아니요. 뭐 50대예요? 그 중간중간에 진짜 목소리 나오는데 개깝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개똥가오로 똥구멍에 낑기고 말씀하세요. 쳐맞으려고. 아 인천 무섭다. 아 그러니까 왜 까불어요 자꾸. 그 몇 살이야 거래요?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 애들이 걔네들이 동네에서 양아치 치던 애들인데 제가 그거 다 그 잡는 데 협조했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지. 지금 네 새끼 잡는 것도 일도 아니야. 까불지 마라. 그쵸.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미친 같은 놈 새끼. 못 잡잖아요. 님 진짜 잡아요. 귀엽다. 잡아보세요. 귀여워. 귀 있어요 저. 병신 새끼. 저는 뭐 하는 새끼야 저거. 아우 재미없다 개새끼. 다른 데 가야겠다. 어 반갑습니다. 네네네. 혹시 불법 영화 사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안 좋게 생각하죠. 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뭐 저희가 저 같은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남의 창작물을 그렇게 돈을 저 지불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본다는 게 거지 새끼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 천국님은 뭐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나?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제 인생을 뭐 비디오로 보셨어요? 제 인생을 녹화된 그 비디오를 보셨습니까? 당신은 똑같은 도둑놈인 줄 알아요? 아예 도둑놈이 아니 뭐 영화 정당한 건... 대가를 지불하시고 영화를 보셔야지. 영화를 보건 네. 드라마를 보건 요즘 얼마나 사이트... 이 IPTV가 좀 예? IPTV래 예? 저 이런 사이트를 서비스가... 만든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제 저같이 그냥 어? OTT 들어오는... OTT 서비스가 요즘 얼마나 많은데 돈 한 푼 안 내고 예? 그런 거나 쳐보면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야동 안 보세요? 야동은요. 네. 야동은 논외죠, 논외. 다른 개념이죠. 네. 왜 논외죠? 아니, 똑같은 개념 아닌가 이렇게 따지면. 개념이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걸 계속 넓혀가지고 모든 걸 불법으로 보실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이제 그냥 아랫돌이 야무지게 달릴 때만 그냥 짤막짤막하게 있는 클립으로 좀 보겠다는 건데 씨발 뭐 불만 있습니까? 예? 아니 그건 아닌데. 예. 네. 아니 내 그렇지. 소중이가 울부짖고 싶다는데 그럼 달래줘야지. 씨발놈 뭐 합니까? 에?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고 싶어도 유통되는 그 경로가 없는데 에?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직접 알아서 아 그래서 하고. 그분들 유튜브 활동하고 그럴 때마다 좋아요도 좀 눌러드리고 나름대로 에? 조회수라도 늘려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천국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불법 영화 사이트가 있어서 네네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이걸 불법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 과연 그게 어떻게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저같이 이렇게 보는 내가 사람 내가 거지이기 있다.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방식이 남의 걸 훔쳐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 배고프면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그냥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 쳐드세요? 저는 방금적인데? 거지 같은 그런 그 마인드를 갖다 버리란 얘기입니다. 방장님. 자랑 아니에요. 왜 그 남의 그 창작물을 갖다가 그렇게 불법으로 보고 나서 에? 그게 잘못됐는지 이런 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까? 거지 새끼도 아니고. 아니 근데 창작물을 올린 사람이 잘못된 거지 보는 사람이 잘못 안 됐다니까. 올린 사람이 그게 수요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도 안 볼 것 아니냐. 애초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들어가는 네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신 같은 사람들 데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토토 사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배너들 올려놓고 그걸로 이제 수익 창출하는 그 놈들이 잘못됐습니까?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둘 다 문제라고요.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맞긴 한데 창피한 줄들 좀 아세요. 창피한 줄 좀 왜 이렇게 돈을 안 내고 봅니까 남의 창작물을. 그걸 영화를 찍기 위해 그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배우들이 고생을 하고 그 제작진들이 고생을 하고 감독이 고생을 하고 김오띠 예? 그러네. 그 사업자 그 OTT 사업자들이 얼마나 예? 더 좋은 컨텐츠를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 아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AV 배우도 그 돈을 똑같이 내고 봐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클립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걔네들도 어느 정도 허용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안 해요. 요즘 그 갖다 댈 걸 갖다 대세요. 아, 야동이 불법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 야동이 불법이니까 이것도 불법인데 어?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 무단횡단 했는데 이 사람도 무단횡단 저 사람도 무단했으니까 에? 나는 잘못 아니오. 에요? 이런 개새끼를 봤나. 왜 자꾸 야동 얘기를 하시는데. 총무님은 야동 보시니까 이제 야동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방장님 진짜... 잘못된 건 아세요? 잘못됐다라는 건 아세요?
아니 뭐 보는 거 가지고 뭐 아니 뭐 논점을 자꾸 야동 쪽 그 당위성을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고 그런 거를 보는데 안 잡아가는 대한민국에 그 예?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보는 거에 대해서 포트님 미안한 줄 좀 아이씨 아이 포트님도 안 맞 그럼 소리 끄면 그만이야 이 개새끼야. 네. 아, 어, 방장님 방관리 잘하시네. 방관리 좋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네. 방관리하는 것처럼 본인도 예? 네. OTT 서비스를 네. 이용하는데 좀 지불을 좀 하고 보십시오. 예? 방장님. 네, 네. 말씀하세요. 방장님은 그러면 불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불법으로 보기를 하죠. 불법으로 아니, 보는 거죠. 여러분들 뭐 불법으로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거를 누가 얘기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니들은 안 해, 니들은 안 해봤어? 니들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할래. 네, 왜 합리화를 하시냐고요?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는 그런 부끄러운 어떤 그 자아상이 있었으나 저작권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짓을 몇 번 했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권리 어 내세우기 위해서 좀 지불을 하고 본다.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낫겠어요. 나이를 처먹어도 안 바뀌니까 당신 문제라는 겁니다. 아 진짜 논리적이다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그래요 없고, 그러니까는 진짜 그러지 맙시다 에? 그 유튜브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거 애드블록이니 뭐니 설치해가지고 광고 제끼고 이런 양반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프리미엄 끊으면은 누리는 혜택이 많아요 그럼요 이제는 아, 그런 너무 거를 좀 돈을 좀 주고 쓸 때가 됐습니다 에? 게임도 한번 해보려고 복돌이 한번 찾아보려고 토렌트 검색하고 이런 거 참 부끄러운 자아상이에요. 만 얼마나 내면은 마인크래프트 정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아우 너무 근데 편 먹고 다굴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아니 방울하는 게 아니라 방장님 하시는 말씀이 불법 영화 사이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AV 계속 이러시는데 저희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아니 말씀하시는 게 뭐 영화를 찍고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장을 생각하시는 게 좀 어리신 것 같아요. 방장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일본 야동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엔화로 나중에 그 일본에 가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서 방장님. 이제 예? 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그런 거지. 씨바 새끼야. 방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볼게요. 방장님이 웹툰을 볼 거예요. 쿠키 두 개가 필요한데 쿠키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쿠키 구우실 거예요? 아니면 불법 사이트 가서 볼 거예요? 구울게요 그러면 됐죠? 아예 구우셔야죠 당연히. 그럼 뭐 고민 해결됐네요 그렇죠? 네 해결됐습니다. 자, 아 재미없다. 방장님. 네. 그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마시고 저는 지금 당장 지금 누누 TV 보러 갈게요. 수고하세요. 네. 풍자지.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아니 님 일반 시민 단체가 와가지고 민간인일지 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잘못된 게 맞죠. 아니 그럼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아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헌법 위반인데 했을 거라고는 말이죠. 아니 그거 자체가 헌법 위반인데. 아니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 자체도 진범들 하세요. 겹칩니다. 네. 아니 법치주의를 부정하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 수준이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아! 몰랐을 사람들 태반이었을 거라고 당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자 저 네, 그거를 님이 지금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법치주의를 내가 부정하는 아니, 겁니까? 도대체 사회상이 얼마나 개판이어야 얼마나 개판이 아니어야 일반인을 안 죽이는 아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당신이 전쟁 중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았고. 아니 봐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체육이 완벽하게 수립된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상식 소중국입니다. 당신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태도가 소중국이에요. 인정.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좀 질서 있는 토론을 좀 합시다.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방장님. 그리고 방을 통치하시려면은 16명의 수용인원을 제대로 관리를 하시던가요. 왜 이렇게 개판 쳐놨습니까? 이 씨발 시진핑 같은 새끼야. 신발이 있으면 나가. 어? 본인이 제일 닮으신 게 아닌가? 네 내렸습니다. 뭐지밖에 불만이가 빨갱이야. 여기 진짜. 마이크 쓸 수 있는 게 12명까지밖에 안 돼서 올라온 사람 있으면 말하세요. 네. 아니 힘들어. 네네네 무슨 얘기 하고 있었나요? 유연한 사고를 가졌어요. 네네 이게 무슨 예. 대화를 나누고 있었나요?
뭐 대안할 게 없습니다. 뭐 새로운 주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뭐 중국 토론 끝났죠? 네. 예, 중국 옹호하는 새끼는 그냥 매국노 새끼죠. 관종 새끼죠. 예, 맞습니다. 중국 토론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왓스 중국어란. 중국 토론은 원래 계속 하고 있었고 어떤 중국 새끼가 중국 토론이요? 중국 토론이 중국. 아, 중국 토론들 아주. 근데 중국이 저는 필요악이라고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막대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마오쩌둥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오쩌둥이요? 마오쩌탱이나 얘기하는데. 아, 마오쩌둥요? 상당히 무능하죠. 저탱이야 뚱뚱하다는 건 알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오쩌둥 얘기를 하라니까요. 아, 근데... 뭐라는 거야, 씨발 정신이. 예? 어, 욕을 하세요. 마오쩌둥 얘기하니까 중국 지리적 위치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좀 싸우지 마세요. 이 참외 대가리 새끼야. 호박 대가리 새끼야. 마오쩌둥 얘기하니까 뭐 중국 지리적 위치 그 사회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아니, 근데 중국은 필요하긴 그러네. 게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맞아요.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 버리면은 그 세계 경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저 중국이 싫어가지고 욕짓거리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 마오쩌둥이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잖아요, 방장님. 그러니까 마오쩌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아니, 개인의 그 미국에서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병신 새끼들아, 히틀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병신아, 너희 새끼야, 병신아, 멍청아, 김민중 같은 더러운 새끼들아. 마오쩌둥 어디가 없네. 병신아, 왜 이렇게 마오쩌둥 얘기를 시작을 하세요? 개 새끼들아. 아, 마오쩌둥 뒤집어 한참된 새끼를 왜 얘기를 하냐고. 아니, 님들아, 님들아. 저탱이 뚱뚱한 년들아. 아니, 덩샤오핑 어떻게 병신... 생각하세요? 아, 덩쿠시지요? 덩샤오핑이요, 덩샤오핑. 아니, 방수 좀 왜 이래요? 아, 진짜 수준 낮다. 아, 그냥 방, 저기, 논리 파악도 못하고, 병신이. 저, 총무님. 예.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토론 주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봐도 그냥 그 악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토이지. 그럼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병신아. 아까 물어봤으니까. 토론이 뭐야, 이게? 왜 혼자 주제를 떠들고 말도 안 했는데. 악인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토론이냐고. 악인하고 문집하고 다 자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욕만 하네? 아이고, 멍청해. 아,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아니, 본인 대한... 몸집하는 것도 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개인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하면 토이죠, 토이. 토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토이를 네가 하고 지금... 있잖아. 아니, 마오쩌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씨발 토론이야? 네 그럼 청국님 하라고. 청국님. 그러니까 네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내가 이 방에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마오쩌둥 이야기라고 하는 그럼 거야. 비전 자체가 없는 놈이야. 병신. 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뭔지 빡도 못하다 그 비전을 제시. 아, 진짜 병신이네, 마그너. 마그너님의 태도가. 아, 욕하지 마세요. 아니, 중국 관련 얘기는 맞잖아요. 마오쩌둥이 중국 관련된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아,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 마오쩌둥 얘기 안 하세요. 아, 근데 마오쩌둥 얘기 계속 계속 병신이 얘기하세요. 좀 안 하셨어요. 얘기를 지금 하면서 무슨 얘기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저희가 뭐라고 말 동댕이 시장이네, 빡인데. 내가 또 마오쩌둥 개새끼란 말을 듣고 싶은 거라거든요. 아, 청호님 잠깐만 내려가세요. 좀 올라와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 마오쩌둥 없으시면 저기 내려가세요. 마오쩌둥 말고 덩샤오핑 어떤가요, 님들? 개새끼. 동작표는 좀 괜찮지 않나? 대수님 올라온다고요? 네, 올려드릴게요. 사실 지금의 중국을 디자인한 게 그 후진타오 아닙니까? 네, 동샤오핑이지 디자인한 거는. 아, 예. 근데 그 디자인한 건 동샤오핑인데 이제 실행한 게 이제 후진타오죠. 뭐 그렇다고 볼 예. 수도 있겠죠. 아, 예, 죄송합니다. 착하겠습니다. 동샤오핑이 진짜 대단한 사람 같던데. 아, 잠깐만, 문님 마이크. 한 명쯤은 있겠죠? 괜찮은 사람은. 그 사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샀잖아. 똥칠한지 모르겠어요. 안 알아봤네요, 제가. 등샤핑 똥칠한 거 알아볼게요. 너무 많이 봅니다. 그거를 꼭 알아야 되나요? 네. 91국가에 샀으면 벽에 똥칠했겠죠. 안자선님, 있나요?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 똥고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대중 관련 토론은 할 필요가 있다. 기다리세요, 청국 여사님.
12명까지밖에 안 돼요. 말씀 안 하시는 분 계신데 한번 말하고 마이크 안 되시는 분들은 내 쫓아내죠. 예, 아, 그래서 물어보신 거구나. 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앉아서 있습니다. 그럼 저를 내려주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하디님 잠깐 내려가신다고요? 네네. 네. 토마디요? 근데 님들 저 그럼 토론 주제 하나 얘기해봐도 될까요? 어, 좋죠. 제발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인, 님들이 한국인 입장 말고 중국인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산당 체제,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공산당? 네, 죄송합니다. 저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공산당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지 않나요, 님들아?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아니,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공산당은 진짜 네.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어, 왜 그래요? 공산당이 사회주의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할 때 뭐 중국의 경제 수치를 좀 말을 하자고 하면은 네. 경제 수치가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예. 네, 네, 네. 뻥튀기죠. 네, 근데 뭐 뻥튀기도 맞고요. 네. 아,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 공산주의라고 하기보다도 이게 특색 사회주의라고 많이 외치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통제라는 게 일단은 그게 일단 가장 안 좋다는 거예요. 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뭐 통제를 하면 안 된다기보다 개입이 네. 심하다는 얘기 통제를 아닌가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잡혀가서 죽이거나 뭐 고문하고 그러니까 뭐 혹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위구르 같은 경우도 이제 모카 같은 것만 바로 보더라도 지금 제2의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 위구르인들이. 네. 그러니까 소수 민족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위구르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남들 제3자 입장에서 말고 님이 한족 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런 거는 오히려 한족들에게 있어서는 이득되는 부분 아닌가요? 공산당 정책 중에 그런 탄압, 소수민족 아니요. 탄압은? 아니요. 소수민족을 탄압한다고 해서 한족한테 뭐가 좋을 거가 있는 건 없고요. 이득이 없죠. 이득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통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중국이라는 데가 너무나도 분열 인화의 조짐들이 많으니까 애초에 그거를 처음부터 막겠다 이거예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면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시진핑한테 안 좋은 거죠. 국민한테 왜 안 좋아요?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찢어지면은 그게 좋진 않지 않아요? 아니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애들 지금 국가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이나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랑 못 사는 도시랑 어우 재미없어. 아 노래방 가려고 그랬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방이 있다고? 그런 방이 없는데? 혼술 무서운 이야기 하자고. 아. 딱 싫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누가 연애하고 싶으세요? 방장님이요? 네. 몇 살이신데요? 국가 기민입니다. 아, 남자분이셨나요? 강태. 네? 하나님. 아, 네. 나를 강태하라고요? 아니, 잘못 말했어. 겐지님이 소리가 컸던 것 같은데, 겐지님인가? 그니까, 겐지. 예?
예. 네. 눈가를 어디다 두고 계신 거예요? 어, 죄송. 예. 네. 아, 방장님. 야. 야. 뭐였어요, 소리? 다른 데 가겠다. 아, 노래방 들어가고 싶은데 방이 꽉 차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국 안녕. 아, 반갑다. 어디 사는 몇 살? 인천 사는 27이다. 그래 그래. 반갑다. 그래 그래. 메카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광주 사는 26살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하는 게 약간 가오가 많으신. 가오라기보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약간 뭔가 좀 너를 장악하겠다 약간 이런 게 좀 보이는데. 그래 그래. 말투가 약간 좀 그렇네. 그래 그래. 천구가. 아니? 응, 뭐라고? 천구가. 전만은 말투가 왜 저래, 이철주? 말투가 왜? 천구가. 말투가 얘. 딱 욕하려고 장전하는 것 같네, 사람이. 야가 니 드레 소리 끄면 그만이야, 이 개병신 같은 새끼야. 이철주? 비병신 같은 놈 새끼. 뭐야, 이 새끼는. 보라이 같은 새끼가. 진짜 재밌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재미없다. 장구가! 이 지랄하고 있네, 비병신 같은 새끼. 네. 재미 뒤지게 없는 새끼. 소리 켜볼까요, 여러분들? 소리 켜볼게요. 엄마 판크림 못 불러. 아유, 비병신 같은 새끼. 욕지거리 나오고 있네. 기다려,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아니, 근데 방장아. 너 철주랑 뭐 아는 사이냐? 아니면 이제 같은 지역이라서 좀 뭔가 그 동질감 같은 게 있는 거냐? 대답을 해라, 방장아. 뭐래, 족 같은 년이 자꾸 씹새끼가 패지기 불러. 뭐 나한테 한 말이야? 누구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한 말이야? 나는 철주 그래. 소리 꺼놔가지고 안 들려, 임마. 아니 왜 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철주 같은 애들 가만히 있다가 지랑 조금 다르다고 방송한다고 이렇게 시비 걸고 욕짓거리나 하고 왜 저러고 사나? 병신이. 야 햄스터야. 그럼 네가 해라 방송을 철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무식한 새끼야. 멍충한 새끼야. 바보 같은 새끼야. 그냥 해운대 앞에 가가지고 그냥 저기 고동이나 빨아먹어 철주야. 어? 아, 너무 상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하네, 철주란 새끼는. 야! 짱구가! 이 지랄하고 있네. 에라이, 새끼야. 개바라지, 새끼야. 친구랍시고 방장 계속 웃어주네. 아, 이제 이 방에 얘기하는 사람이 이철주랑 나랑 방장밖에 없나봐요. 이게 뭐야. 엄마 욕하는 거야, 저 새끼? 야, 꼭지가 안녕? 에이. 한심하네. 끄면 그만이야. 필살기죠, 어떻게 보면은. 아, 끄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토크온의 삶이 달라졌다. 굉장히 쾌적합니다. 끄면 그만이야. 예, 진짜. 끄면 그만이야. 정말 최고의 명언입니다. 아, 쌉치세요. 아, 쌉치세요. 아까 내가 이 방에 왔었나요? 아닌가? 다른 방인가? 코트 빨핑인데? 안녕하세요. 아, 아까 나 이 방에 왔었나요? 방장님? 네, 왔었어요. 아, 야, 네 코트야. 소리 끌게. 끄면 그만이야. 끄면 그만이지. 진짜야. 팩트야, 이거 얘들아. 뭐 방장이 아까 그 코코볼 코코넝으로 뽑은 앤가? 네 맞아요. 아~ 국물 아~ 이제 국물 코코넝으로 나온 애거든요. 그 이후로 또 뭐 또 처먹었어요 얘? 아 근데 저희가 좀 갈구니까 이제 삐져가지고 지금 말 안 하고 아, 있거든요. 이제 뭐 안 먹는구나. 예 갈구니까 이제 삐져가지고 내가 봤을 때 호떡 믹스 같은 거 그대로 꺼내가지고 저
후라이팬에다가 방장... 호떡믹스 해먹을 것 같은데. 아니 방장님 왜 이제 코트님 들어오셨다고 이제 웃어주세요. 끼부리네 끼부려. 아니 어. 아니 저게 끼부리는 걸로 보여요 님들아? 저 처음 듣는 소리 존나 극혐인데. 와. 아 사탄이 또 오셨네. 아. 웃음 가스 같은 거 처음 하신 것 같네. 웃음을 멈추질 못하네. 독버섯 드셨거든요. 컨셉이에요, 선생님? 컨셉이라기보다는 그냥 웃긴 거죠. 저 나이 때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거리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코트님 애지간히 들어갈 방이 없으셨나 봐요. 이방저방 다 다니다가 그냥 네. 상스러운 경상도 그 저기 욕방 네. 들어갔다가 지금 지쳐갖고 패드립 먹고 나왔어요. 진짜 토크는 변화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죠. 변화하지 않죠. 토크는 어떻게 이제 인간 쓰레기 그 작품은 이제 완성이 되셨나. 근데 방장님이 나는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존나 재밌게 토크온을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자퇴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아니요 자퇴를 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이미 경험자야? 이미 한번 겪고. Holy fucking shit이다 진짜. 예. 아 갱생했어요 그래도. 아니 자퇴하고 나서 뭐 느꼈어요? 자퇴하고 나서 학교 다니는 게 좋구나. 그치 쉽지 않구나 라고 느꼈고 인생 굉장히 무리하고 시간이 하루가 굉장히 길구나 이런 느꼈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 지금 저 그러면은 그 복학생이네? 네 이제 검정고시 저번 년 8월 달에 따가지고 이제 입학할 수 있죠 바로. 중학교 과정이요? 네 중학교. 그러면은 뭐 태종 태세 문단세 그다음 뭐예요? 예 성인지 유명상. 그렇지. 어 그래. 오 똑똑하시네요. 안 까먹었네. 야 코트님. 예예. 본인도 모르셨으면서 왜 아는 척하세요? 소리 끌게 이 개변신 새끼야. 캣맘 새끼야. 고양이 똥이나 주워 처먹어. 어? 괜히 길고양이 한번 만져가지고 어? 캣웜 걸려가지고 개 새끼야 피부병 걸려라. 고양이 설사나 빨아 드세요. 예. 아, 그 뭐 있었는데 캣웜 아닌가요, 여러분들? 캣웜이었나? 뭐 웜이었는데 고양이 피부병 잘못 만져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갓난애기 머리 땜빵 나고 막 머리 안 자라고 거기 되게 징그럽게 막 변하던데 막 구더기 생기고 아, 구더기나 이거 뭐 그 되게 치명적인 피부병인데 사람이 만지면 난리 난대요. 링웜. 방장님 이제 배 안 고파요? 아, 배 고프긴 한데 더 이상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아, 방장님 이미 큰일 이제 났잖아요. 본인 방장님 더 이상 큰일 있어요? 방장님 이제 곧 한 시간 뒤면은 아, 뭐 시켜 먹지 하면서 샌드위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실 거거든요. 아니 오늘 짜파게티. 아니 그렇게 시켜 먹는 돈은 누가 지원해 준답니까? 제가 알바. 아, 본인 알바도 해요? 네. 아니 또 저기 뭐야 부모님 저기 등골 빨아 먹는 줄 알았네. 아니요. 알바를 한다. 무슨 알바 한대요? 식당이요 식당. 식당. 네. 무슨 식당 하는데요? 엉터리 생고기 같은 데서 일하면서 비계덩어리 같은 거 그냥 두리번두리번 거리다 불판에서 그냥 하나 주워 처먹고 오물오물 하겠죠. 그래서 손님들하고 당황해가지고 와 알려가세요 이 지랄하겠죠. 팩트죠? 예. 시 팩트죠? 예. 그 식당에 솔직히 주워 처먹은 적 있나 없나요? 뭐라고요? 아니 식당에서 스키다시 같은 거 나오면은 괜히 그거 이렇게 서빙하다가 주워 처먹은 적 있냐고요? 솔직히 약간 탐낸 적은 있어요. 아, 먹었잖아요. 아니 먹지 않았고요. 횟집에서 약간 그 저기 아무도 안 먹는 그 콩 드실 것 같은데? 그 초록색 콩 있잖아요. 콩? 완두콩이요? 네 완두콩. 그 이제 냉동됐다가 이제 물에 존나 젖어있는 그 완두콩 그냥 주머니 몇 개 넣어놨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지랑 검지로 찍 눌러가지고 완전 세 개 그냥 한 입에 넣고 오물오물 거리실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식당 종류가 뭔데요? 고깃집이요 고깃집. 아 엉터리 생고기 맞췄네요. 예. 근데 왜 거짓말 쳐요? 본인 들어오자마자 사장님이 넌 서빙 아니라 지금 불 피워라 그래가지고 목장갑 바로 던져 얼굴에 던져주면서. 예. 땀 매일 흘리시지 않으세요?
불판 저기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숯불 때우시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하던데요? 예, 뭐라고요? 설거지 안 돼요? 아, 설거지. 주방 밖으로는 절대 못한 얘기 하나 보네. 사람 놀래니까. 장사는 해야죠, 또. 네. 고깃집에서 일하는구나. 그 시급 얼마예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저시급은 지켜줄 거 아니에요? 네, 최저시급은 지켜줘요. 딱 최저시급? 네, 근데 제가 주말밖에 안 해가지고. 그 요즘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 가장 바쁠 때 피크타임만 졸라 바쁠 때만 써먹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끝나면 보내버린다고. 아,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인 사람들이 나는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주 입장에 생각해보면 시간당 그게 돈이 얼만데. 네. 입장 차이죠. 잠시라도 앉아있는 꼴을 못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가게에서 좀 오랫동안 그 공헌도가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 이모님 같은 경우는 좀 앉아있어도 되는데 예, 어린 친구들은 좀 그렇죠. 예. 네, 저 계속 움직여요. 네. 계속 움직이는구나. 네. 아, 좋네. 제가 혹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본인의 스스로의 그 자존감을 많이 떨구고 뭔가 좀 너무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니요. 재밌죠, 그냥. 아니. 재밌대잖아, 이 씨발 ZUD 채팅창 이 개병신 새끼야. 어린데 일하는 것 같다, 자존감 떨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애기 같은데 5950 이 지랄하네. 어, 개역겸이네요. 아, 저런 새끼 진짜 너무 싫습니다. 예, 아, 그 천국에서 온님 방송에도 그렇게 선비가 있었군요. 아,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예. 좀 비유 맞추면서 하는 게 존나 힘드네요. 옛날에는 토크님 이제 코트님 방송도 이제 투기장이었는데 예, 이제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바로 이제 3,000명한테 욕쳐먹고 그 방장이랑 그 일면식도 없는 새끼가 오구오구 이지랄하고 있네요. 예. 이미 방장이랑 어떤 유대가 생겼죠. 아까 그 코코볼 코끼리만 뜯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제 나가시자마자 이제 코트님 저 사람 방송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 방장이요? 네. 아, 아니 미안한데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이제 그 미성년자 그 소녀 팬들은 받지 않습니다. 네, 이제 또 아, 얼마 전에 좀 사건이 있어갖고 예, 예. BJ 사건이 아주 큰 게 일어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좀 컸죠, 맞아. 예. 예. 근데 요즘 좀 BJ에 대한 기준이 좀 엄격하긴 해요. 근데 이제 시대가 흐름이 그런 거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직업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저도 끝물이에요, 끝물. 저도 마지막 차, 막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엄격해지는 그 기준이 딱 더 높아지기 전에. 예. 예, 재작년에 딱 끝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클린하게 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코트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 방송 1세대로서 예. 이제 완전 끝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정말 깠다 가면은 예, 여론의 폭격을 맞게 되고 그 포커스가 집중되면 진짜 좆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방장님은 뭐 저기 성인이랑 사귀어본 적 있나요? 아, 나갔다 들어왔네. 싸가지 없는 년. 방장님. 네네. 방장님 남자친구 있나요? 없죠. 아, 없다. 혹시 뭐 성인인 남자친구랑 사귀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 또래만 남자로 보이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나 때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좀 이제 미성년자 성인 커플이 은근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많죠. 옛날. 요즘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이제 1세대가 유튜브에서 이제 미성년자 이제 대놓고 사귀었던 이제 어떤 유튜버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아, 방장님. 네네. 방장님 그러면 지금 뭐 남자친구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타의적으로 없는 거야 아니면 자의적으로 없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없죠. 아, 타의적으로? 아니, 자의적으로요. 아, 스스로 남자를 사귀고 싶지 않아서? 그쵸, 그쵸. 확실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페미니스트라뇨. 오늘은 비계 먹게 조쳐 먹을 거예요. 그, 저기, 뭐야, 그 고깃집에서 일하면 되게 여러 가지 부위를 팔 거 아닙니까? 아, 저? 제일 맛있어 보이는 부위가 뭐예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주방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요. 아 진짜로 네. 설거지만 하나 보네. 네, 네, 사장이 이제 나오면은 바로 너 나오면 말랬지 하면서 이제 바로 싸대 때리거든요. 아 야 그 정도면은 야 그러면 방장님은 그 진짜 빡센 일을 하네. 그 저기 식당에서 그 설거지하고 그게 진짜 아줌마들도 기피할 정도로 그쵸. 주부도 웬만한 주부들도 기피할 정도로 완전 고된 노동인데 어린 나이에 그걸 해가지고 자기 앞가림 하고 다닌다는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기특하네. 예. 아, 너무 방장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코트님 갑자기 선비가 되셨죠? 아 왜 그러냐면 예. 아니,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갖고 하니까 예. 그리고 저 자퇴도 해봤다잖아요. 단지 먹을 걸 좋아할 뿐. 자퇴했을 때 뭐였어요? 자퇴했을 때? 토크온 했대요? 아니요 토크온 안 했어요. 그때 IP밴을 먹어서. 토크온은 못하고 그냥 도서관 다니거나. IP밴을 한다고요? IP밴이랑 하드밴 둘 다 먹어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 와 토크온에서 IP밴, 하드밴은 진짜 극히 드문 사례인데 그건 거의 지금 진짜 마약 소지하거나 약간 진짜 심한 중범죄 아니면 잘 안 하는 처사인데 그게 그게 가능하구나. 왜냐 본인이 미성년자라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채팅으로 욕한 것 때문에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 채팅으로 어떤 개 상륙을 했길래? 방장님은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방을 파셔놓고 이렇게 모순적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아 경호님. 예. 전 왜 이렇게 말투가 공격적이세요? 아, 전 공격적으로 한 적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마디 했다고. 방장인데 싸가지 없는 게 뭐냐면 발악을 하시죠? 네. 지금 그 경훈님 같은 경우는 이 방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올드비예요, 올드비. 예? 이 방이 어쩌면 그 경훈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토크를 하는 그 토크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한테 좀 뭐라 그랬다고 뭐 시비를 거니 어쩌니 그딴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코트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저한테 개 삐져가지고 나갔었거든요. 코트님 따라왔나 보네. 그 IP 차단 나도 처음 듣네. 그러게요. 아, 근데 이 방에서 그래도 좀 얘기하니까 좀 이제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텐션이.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수련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좀 채우고 다시 가서 좀 마개물이랑 네. 싸우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예. 토크온 이제 1대 1세대 이제 지금 방이 되시잖아요. 예, 예, 예. 예. 갔다 오겠습니다. 영화 네. 드세요. 그냥 숨 마셔도 밥 먹고 거의 200이 깨지는데 4만원 정도 나가네요. 반갑습니다. 평균적 지금 자동차 E클래스 감가도 심하네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너무 깨진다. 돈 버는 대로 자동차 감가도 다 되는. 아니, 그럼 수입이 좀 많으세요? 저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거야? 살 때만 생각해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사니까 좆됐다 싶더라고요. 저기 생활비 아끼는 꿀팁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저기서 210만 원이 저렇게 날라가요. 생활비 아끼는 꿀팁 좀 알려달라고요. 아니 님. 네. 님 왜 자취하세요 그러면? 저요? 예. 네. 가족이랑 같이 살 환경이 안 되니까요. 아. 네. 왜 안 되죠? 일단 제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뭐 부모님이 님 때렸어요? 아니 아니요. 뭐 때리기 때려요. 그냥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네. 안 맞죠. 그리고 일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일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냥 월급 이제 세금 빼고 정확히 300 정도 받아요. 님 차를 안 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팔면 더 손해인 게 지금 아시잖아요. 한 2, 3년은 더 타고 팔아야 돼. 님 그냥 모닝 타고 다니세요. 지금 파세요. 삼성 포기하고 파세요. 파면 지금 감가돼서 지금 님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요. 돈 모으는 게 더 빠를걸요? 쓸데없이 막 지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미없어.